있는 소재의 특성상 바닷가나 장마철에도 끄떡없겠고요. 갖고 싶네요. 그리고 신데렐라 속 유리 구두를 재현한 것 같은 투명 구두. 어허. 이거 보니까 스킨 누드 톤이어서 안 신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진짜 유리 구두였네요. 네. 발등을 길게 보이게 해서 다리를 길게 만들어준 착시효과죠.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투명 소재에 이렇게 발등이 있는 휴지를 고르시면 내 다리가 좀 길어 보이게 연출할 수가 있겠죠. 시원해 보이는 데다가 다리가 길어 보여 자신감까지 살려준다고 하네요. 저한테 꼭 유용한 제품 같아요. 자, 가방과 액세서리만 바꿨을 뿐인데 체감 온도가 5도쯤 낮아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투명 패션의 효과. 보는 사람도 되게 시원함을 느낄 것 같고 착용한 저 또한 되게 시원했고요. 여름하고 어울리는 시원한 느낌인데요. 무더위까지 한 번에 달려줄 올여름 핫트렌드 투명 패션. 더위에 지치셨다면 패션 온도 한번 낮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눈이 시원해집니다. 네, 그렇네요. 와! 네! 자, 이번 여름 정말 유달리 덥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산 해수욕장 7개에서 네. 하루 만에 158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거든요. 예. 정말 물반 사람반이었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피서라는 말이 조금 무색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직접 가보기는 조금 힘들더라도 보기만 해도 체감 온도가 확 낮아질 수 있는 자연이 만들어낸 세계 각국의 이색 수영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긴 폭포를 바라보면서 네네. 높이 130m 절벽에서 수영하는 기분 어떨까요? 사실 직접 보지 않고는 좀 상상이 힘든데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잠비아로 떠나보시죠. 기대됩니다. 자, 이곳은 잠비아의 데벨스풀입니다. 우와, 보기만 해도 아찔한 130m 벼랑 끝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 예. 이 빅토리아 폭포와 폭포수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무지개 경관까지 볼 수 있는 천연 수영장. 항상 개방되는 것이 아니고요. 강수량이 적을 때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예. 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아찔한 수영장이었고요. 그렇죠? 이곳은 한 폭의 수치와 같죠.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핫바수 폭포입니다. 와, 여기도 좋네요. 물에 탄산 칼슘이 많이 함유돼서 청록색을 띠는데요. 튀어나온 바위들이 많아서 쏟아지는 형태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여기 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예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오스트레일리아로 와봤는데요. 여기가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절경으로 꼽혔대요. 아, 그래요? 이 네 개의 대형 폭포가 절로 정말 감탄사가 나옵니다. 진짜 시원하겠어요. 다른 것보다 물살이 부드러워서 더운 몸을 식히기에 안성맞춤인 천연 수영장이네요. 아, 너무 예쁘네요. 시원합니다. 이색적인 폭포 수색을 자랑하는 곳 또 있습니다. 이 코발트빛의 라오스 꽝시 폭포인데요. 크고 작은 웅덩이가 모여서 천연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아기자기하네요. 자, 그리고 나무 다이빙대를 이용해서 사전에 여자친구죠. 제인도 돼보고 아주 멋지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어요. 네, 시원한 폭포를 감상하셨다면 이젠 천연 동굴 수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멕시코의 세노테는 석회암 동굴의 천장이 무너져서 아래에 물웅덩이가 형성됐는데요. 네. 물은 땅에서 여과돼서 크리스탈처럼 아주 맑고요. 위에서 쏟아져 내려온 햇살 덕에 성스러운 분위기까지 연출됩니다. 신비롭네요. 예, 보기만 해도 정말 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이곳 바로 필리핀 인첸티드 리버인데요. 보시다시피 푸른 잉크를 풀어놓은 듯이 아주 신비로운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곳이 네. 바다와 강을 연결시켜주는 곳에 웅덩이가 생겼기 때문에 네. 강이지만 이렇게 짠맛이 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물고기가 많은 것도 아주 볼거리인데요. 네. 하지만 난 12시와 4시 두 번은요. 물고기 밥 주는 시간이라서 수영 금지래요. 네. 자, 남대평양 사모아의 우플루 섬에 자리 잡은 투수아 오션 트렌치입니다. 이 천연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이용하는데요. 투수아가 거대한 구멍이란 뜻이거든요. 정말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이열치열 뜨끈한 온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럽 황제와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찾던 곳으로 터키에 위치한 석회 온천인데요. 세계 유산으로 지정돼서 여기 맨발로 또 다녀줘야 한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그 계단식 다랭이 눈을 좀 닮은 것 같긴 해요. 그렇기도 하고요. 온도가 예. 또 35도에서 40도라니까 뜨끈뜨끈하겠죠?
아, 좋습니다. 면적 5,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아이